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의 근거로 내세운 에칭가스 북한 유입설의 허구성을 파헤친 보도와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추측성 기사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보복성 수출 규제에 이어 일본이 다음 달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색 국가란 무엇이고 제외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려운 수학 공부의 해법을 찾아 나선 고등학생을 수다학 프로그램에서 만나봅니다. 첨단 방송 장비를 움직이는 사람들, 24시간 생방송의 파수꾼, 구조정실의 엔지니어들을 YTN 이야기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지난 16일 YTN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실태를 고발한 보도였는데요. 이번 보도 이후 국회 사무처에서도 징계 규정을 만드는 등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수상만큼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송태호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제가 이제 아침 종합뉴스 굿모닝 YTN을 이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는 매일마다 첫 뉴스가 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보도였어요. 이번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정말 뭐 중요한 뉴스가 쏟아진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새삼 절감할 수 있는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향후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국가 간 대립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한일 갈등 관련 뉴스를 가장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은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꼽으셨나요? 예, 우선 저는 지난 10일에 보도된 팩트와이 에칭가스 북유입설 터무니없는 이유는 보도를 뽑았습니다. 예. 팩트와이 보도는 일본이 에칭가스 수출 규제 명분으로 거론한 에칭가스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점검했는데요. 예, 예, 예. 이번 보도는 그 에칭가스가 화학무기 원료나 핵무기 조제 제조 과정상 소재로 사용됐을 가능성, 그리고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뒤 외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 이런 그 핵심 쟁점별로 확인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전문가 인터뷰, 또 그 일본산 에칭가스 수입량의 연도별 월별 변동 그래프 제시 등을 통해서 일본 측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 에칭가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이 팩트체크 보도를 내보내긴 했는데 이를 가장 앞서서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해주는 팩트체킹을 해준 것은 YTN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팩트와이 3연패인데요. 3주 연속 잘한 뉴스로 꼽혔어요. 예, 그 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팩트와이 코너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많으면 세 번 정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팩트체크 보도를 내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소위 가짜뉴스 내지는 호의 조작 정보가 범람하는 최근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팩트와이 코너를 보다 상시화해서 더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팩트체크 보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예. 의견입니다. 예. 자, 이 팩트와이가 사회부 기획위수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번 건은 좀 취재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말하자면은 그 우리처럼 언론이 오보를 내고 그걸 정치인이 이제 받고 다시 다른 언론이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전해진 다음에 사실은 좀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그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전문가들 취재를 해봤는데 예. 다들 이제 허무맹랑하다고 이제 헛웃음을 칠 정도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증명을 할까 하다가 이제 에칭가스의 그 수출입 동향을 무역협회에서 예. 이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시계열로 분석을 했는데 그 유의미한 그런 변화 동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그러면은 과연 굳이 에칭가스를 몰래 수입할 그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그 찾았는데 다행히 통일부에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화학이 좀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를 예로 들어서 이제 근거 없는 그 주장을 검증을 했는데 사실 근거가 없는 주장을
근거 있게 그 검증해 주는 게 더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최지선 시청자 평가원이 선정한 잘한 뉴스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제가 선정한 잘한 뉴스는 7월 13일 보도된 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 갑질 사라질까입니다. 해당 보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그 상세한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정보성이 높은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 다니는 모든 분들과 직결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률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을 그 취지와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그 문구의 상세한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것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시각적 자료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는 점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유형에 대해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을 함으로써 그 관습처럼 이루어졌던 그 직장 그 상사의 억압적인 행위라던가 그런 부당한 처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제고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뭐 모든 언론사들이 YTN도 그렇고 다 일제히 보도를 냈어요. 근데 이런 보도의 특징상 어떻게 쉽게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근로기준법 76조 2항과 이제 3항 그 부분이 이제 그 개정이 돼서 이제 16일부터 발효가 된 거거든요. 예.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이제 이런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망 또는 어떤 질병을 갖게 됐을 때 이제 그 재해로 보상하는 그런 그 법안이 좀 동시에 발효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제 이에 앞서서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각 그 어떤 그 회사마다 이제 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 이런 발효 시점에 어떤 법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소개해 주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또한 그 이 부분은 이제 전 직장인이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고 또 보도 당일부터 시작되는 법이어서 저희는 뭐 그 고용노동부 매뉴얼 또 이제 각 사례들을 이제 찾아서 실성 있게 보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그 앞서 지난 11일에 더 뉴스에 그 여야 1대1 미니 토론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 그 더 정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패널로 나온 뭐 보수 여당 의원분이 적어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1965년에 우리가 한일국회 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 협정 거기서 내용이 국가나 개인이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해서 5억 달러를 그때 한국에 줬다. 뭐 이런 등으로 해서 강제동원, 그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 등이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사라진 것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 동조하고 대법원 판결에 반대한 듯한 주장을 폈습니다. 예. 자, 뭐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한국당 김정재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예. 항의 전화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자들한테.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 의원님 말씀은 아니고요. 그 이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곧바로 그 앵커가 노종면 그, 앵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오해 소지가 있어서요. 1965년 한일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런 국제법적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개인들의 보상 청구를 부정하는 건 아닌 거죠.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해당 그 의원님으로부터 그 김 의원님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 확인을 이끌어냈는데요. 이게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최종 확정한 건 물론이고요. 국내 학계에서도 단순히 우리나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인권 존중이란 전 세계 보편적 정의의 관점 등에서 등을 근거로 해서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피해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이 총설적이고요. 반면에 협정의 일부 문구에만 주목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 협정 중에 애매한 부분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 청구권 협정 체결로 식민지 피해 배상 청구권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대법원 판결 비판하면서 일본 측 입장에 그 동조한 입장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략적 이해관계라든가 뭐 어떤 다른 여타 동기 등에 의해서 일본 측의 입장을 뚜렷한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소위 말하는 뭐 기계적 균형성, 뭐 중립성, 뭐 반반 뭐 이런 등의 광박관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계속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고 적극적으로 지적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선 시청자 평가원이 선정한 아쉬운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못한 뉴스는 7월 14일 이재용 일본 출장서 긴급 물량 확보한 듯이라는 보도입니다. 해당 보도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목을 보더라도 긴급 물량 확보한 듯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는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 추측성 보도임을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측성 보도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원을 제공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보도의 경우에는 그 정보원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사장단 회의 내용을 통해서 나온 그 보도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취재원에 의해서 어떻게 취재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취재원의 그 내부 고발과 같은 그런 사안에서는 취재원의 신변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측성 보도, 정확한 취재원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보도는 좀 아쉬운 보도라고 선정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 지적하신 리포트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추측이냐 아니냐 진위를 뭐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런 사연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돼서 이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첨단 부품은 회사 영업 비밀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거의 그 아주 그 긴밀한 친밀한 취재원 아니면은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그런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 방문할 때 언제 가는지 또 일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그 YTN 그 김평정 기자가 전체 공항 스케줄을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시점에 가는구나. 그래서 MBN하고 단 두 곳만 이제 화면이 출국 화면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 김평정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 출입처가 아니었는데 주말에 근무하면서 이재용 이제 그 부회장이 일부 부품 공급선을 확보했고 사장단 회의 소집했다 이런 팩트를 좀 확인했죠. 타사 역시 이제 이런 기사를 추정 형식으로 대부분 송고했는데 김평정 기자의 기사가 상당히 알찼다고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더 상세한 보도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그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이 선정하신 아쉬운 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는 지난 14일 보도된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을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이번에 시행된 개정 아청법의 핵심은 그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아동 청소년을 가늠 또는 추행하거나 그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늠 추행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예.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다뤘다는 건가요? 너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질 않아서 이게 예. 어떤 맥락, 어떤 의미로서 도입된 것인지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단신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한계가 존재하고 단신으로서 한계가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단신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어떤 필수적인 정보가 빠져가지고 논리 전개가 되지도 않고 시청자들이 오히려 의문을 갖게 되는 남기게 되는 굉장히 예. 곤란하니까요. 그 짧은 그 안에서라도 나름대로의 그 충실한 그 이 내용 데스킹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 완결성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리포트가 아니라 이제 단신이었는데 보통 뭐 기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신을 좀 이렇게 길게 작성 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편집부에서 방송 과정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뭐 한 석 줄 정도로 요약했을 경우에 핵심 부분이 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김대근 기자가 이제 아마 이 단신을 읽은 모양인데 예. 설명이 부족했다.
솔직히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뒤가 좀 잘린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추가로 설명을 한다면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제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처벌이 가능한데 예. 다만 13세와 16세 사이 그것은 동의가 있었을 경우는 처벌이 이제 할 방법이 없었는데 예. 이번에 예. 이제 그 아청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예.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뭐 이렇게 그 동의를 구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맺고 원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그 과정에서 어떤 네네. 그런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TO 協定에 違反 수는 지적은 맞다고 아타라나이 와게가 아닙니다.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읽기도 어려운 이 세 가지는 바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품목입니다. 뉴스를 잘 들어보니 이 세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꼭 필요한 부품과 소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다음 달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백색 국가란 뭘 말하고 여기서 제외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쓰는 일상용품부터 거대 항공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각 나라가 사고팔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이나 막 거래할 순 없죠. 무기 같은 것이 문제인데요.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무기 재료가 수출되지 않게 국제 협약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 국제 협약이 4개인데 일본은 여기 모두 가입한 27개 국가를 백색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백색 국가인 한국에 수출할 경우 그동안은 서류 절차가 무척 간소했습니다. 수출 허가 신청을 3년에 한 번, 여러 품목을 포괄적으로 신청하면 됐는데요. 수출하는 쪽뿐 아니라 사들이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든 만큼 빨리 물건을 받게 돼 좋고요. 시간이 곧 돈인 기업 입장에선 이런 제도가 무척 반갑겠죠? 일본은 한국에 수출되는 일부 제품이 북한으로 가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백색 국가로 우대하던 제도를 없애고 깐깐하게 수출품을 심사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현실화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무척 곤란해집니다. 3년에 한 번 받던 수출품 허가 신청을 품목마다 건마다 따로 해야 하는데요. 더 자세히 보면 한국 기업 정보가 포함된 수출 계약서를 제출하고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석 달쯤 걸립니다. 일본 기업들은 서류 제출과 심사로 해먹고 이 제품이 필요한 한국 기업은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외교 문제는 외교로 푸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인데 아베 정부는 여기에 견제를 끌어들였습니다. 자기 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국에 보복하고 말겠다는 일본, 선진국의 품격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지금까지 내가 궁금한 뉴스 시민 리포터 이승배였습니다. 와이튼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어려운 수학 공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다학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가는 학생들을 정은정 평가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N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방학 동안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사연을 다루는 수다학에서는 오랜만에 고등학생의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수다학은 올해 초 개편을 통해 초등학교 수학의 단원별 학습 진도에 맞춰 다양한 학습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에서 다시 수학 고민 사연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돌아온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위주의 고민 사연을 고등학생까지 넓힘으로써 시청층의 다변화를 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다학의 방송 포맷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진행자와 3명의 패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연자의 공부 습관과 생활을 관찰하는 영상이 중간중간 삽입되는 방식입니다. 스튜디오는 진행자와 수학 선생님, 교육 컨설턴트, 그리고 재치 있는 입담을 더해주는 개그맨이 채우고 있어 전문성과 함께 재미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관찰 영상을 통해서는 학생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학습 태도, 수학에 관한 고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 대한 고민 때문에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공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싶고 또 남들보다 처지지는 않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아주 야무져요. 네. 무대 디자이너를 꿈꾸며 미술에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하고 취미 활동도 빼놓지 않는 야무진 학생이었습니다. 출연한 수학 선생님과 학습 컨설턴트는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수학 개념을 다시 공부한 후 문제 풀기, 공식 유도식 연습하기, 올바른 해답지 활용법, 학습 스케줄 작성법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기호와 숫자를 대입해놓고 그 상태에서 공식을 유도하듯이 식을 전개해봐라. 그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이 이어지는 사이사이에 화면 하단의 공간을 활용해 요약해주고 있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수다학의 지난 방송은 고등학생의 사연인 만큼 자칫 성적 위주의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조절해 먼저 수학 공부의 필요성과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학습 동기를 북돋우는 방법이나 부모님의 역할에 대한 조언 등도 함께 다루고 있어 사연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앵커인 제 모습만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카메라 감독이 있고 지금 이 스튜디오의 모든 장비를 다루는 부조정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YTN 이야기에서는 무대 뒤에서 24시간 뉴스를 만들어가는 부조정실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뉴스 940 시작합니다. 활기찬 앵커의 오프닝과 함께 시작된 뉴스.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는 생방송의 무대는 스튜디오만이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 방송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사람들. 과연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곳은 바로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와 맞붙어 있는 부조정실입니다. 놀랄 정도로 많은 모니터와 장비들. 첨단 방송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부조정실은 어떤 곳일까요? 부조정실은 그 카메라의 그 조정, 커트, 그다음에 오디오의 픽업, 뭐 영상의 뭐 화면 전환, 그래픽 효과, 뭐 자막 처리 이런 것들을 일괄 처리해서 프로그램을 그 완성하는 이런 공간으로. 아하, 이렇게 완성된 방송을 TV로 또 모바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군요.
장비가 너무 많은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쪽은 기술 감독이 운영하는 VMU 스위처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네, 각종 영상 소스들이 모두 여기에 입력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쪽은 오디오 믹서 혹은 AMU라고 부르는 음향 감독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옆에 있는 VMU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모든 음향 소스들을 여기서 선택하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내에 있는 조명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고요. 여기가 영상 감독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그 카메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방송이 나갈 수 없을 텐데요. 이 장비 하나하나마다 임자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먼저 가장 앞쪽에 중앙에 PD와 기술 감독이 위치를 하고요. PD 옆에는 자막 담당자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향 감독이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줄에는 비디오 서버 담당자, 그리고 그래픽 담당자, 그리고 가장 뒷줄에는 비디오월을 운영하는 영상 감독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상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좀 더 좋은 화질로 시청자들이 YTN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늘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생방송 중 사고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 혹시 기억하세요? 방송을 시작했는데 큰 파리가 한 마리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잡으려고 해봤는데 스튜디오가 워낙 넓고 높이도 높기 때문에 파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파리는 스튜디오에 앉지 않았고 무사히 방송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네요. 24시간 살아 숨쉬는 YTN 뉴스. 그 숨은 주역들은 저마다의 꿈과 자부심을 안고 오늘도 부조정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부조정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지만 방송 엔지니어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고 또 뭐 나중에 열심히 하면 엔지니어 출신의 사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YTN은 2015년 시청자 제보 시스템을 개편한 뒤 언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 해 접수되는 제보만 10만 건 이상이고 이 가운데 10%가 실제 보도로 이어지거나 가치 있는 제보로 취재에 활용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이라는 이름은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와 참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YTN 시민데스크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